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 인연이 어떻냐,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냐, 좋냐 안 좋냐, 해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는 여성들이 여자들 사주에서 배우자 자리에 식상을 깔고 있는 경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내 혹은 주변에 혹은 아내, 애인 혹은 딸이 이러한 식상을 깔고 있을 때, 아,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식상을 깔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다섯 개 대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리면 이제 총 이게 사주팔자에서 올해가 이민년입니다. 이민년.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정사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갑오다. 그 다음에 병인이다. 연월 일시 중에서 일주에 태어난 일지 자리가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인데 이 배우자 자리에 식신과 상관, 식상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배우자 운이 어떤가? 좋지 않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일주. 갑오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자, 병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병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정미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정미. 자, 무신일주를 갖고 있는 기유일주. 기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경자일주. 경자. 태어난 날 일주에 갑목에서 보면은 얘는 상관입니다. 상관. 상관이죠. 얘는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 식신. 병술. 얘도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얘도 식신에 해당이 되고, 경자는 상관입니다. 상관.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식신과 상관을 깔고 있을 때, 이세 번째까지 이 연월일시에서 얘는 조부 자리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이게 부모 자리라 그럽니다. 부모 자리 얘가 배우자 자리고 자식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이 식상을 깔고 있으면 여성에게는 식상이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 자녀를 상징해 줍니다. 자녀죠. 자녀를 내가 배우자 자리에 자녀를 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자녀를 깔고 있다면 배우자가 내가 자식을 끼고 있으니까 아내가 자식을 끼고 있고 아내가 무조건 자식이 우선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치고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 배우자 문제에서 남편이 여성들에게는 외도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부분을 걸고 갈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자식한테 모든 부분을 몰빵하기 때문에 남편은 소외감을 느껴서 혹은 서로가 맞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 쪽으로 가게 되거나 바람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부부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갑오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병술 정미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조금 심한 것이 뭐냐? 병술일주하고 정미일주. 병술일주와 정미일주는 여성에게 있어서 여명사주에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결혼 문제에서는 아픔이 있다.
처녀다면, 결혼 안 한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수 있고 결혼 전에 아픔을 겪을 수 있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결혼 이후 자녀를 낳고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들어왔을 경우, 결혼했을 경우 병술과 정미는 이 사주에서 오행상 수가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데 이 수가 이 건토에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헤어지거나 혹은 헤어졌다 하면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 자기가 이 사지로 그러니까 다시 이혼한 사람과 재결합할 수 있는 확률은 가장 식상 중에서 약하다,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들어오면 자기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이쪽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술과 정미는 이혼하게 된다면 다시 그 이혼남과 재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식상 중에서 가장 희박하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꿈을 깨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만에 하나 재결합을 했을 때는 배우자가 결국 뭐냐 아프다 이걸 이야기했죠. 혹은 배우자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먼 훗날 아파서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했죠. 병든 뭐다. 그러니까 병든 상태에서 다시 재결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병술과 정미는 연애를 해도 조금 손해를 본다. 득을 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허당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허당. 신리를 추구하는데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갑오와 경자, 갑오와 경자는 신리 추구하는 연애를 하거나 다시 재혼을 해도 이익이 되는 사람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글자와 경이라는 글자는 병과 정하고 다르게 굉장히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도중에 버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정미 병수는 그렇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식상을 갖고 있는데도 결혼 문제 그리고 이혼했다 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도 주변에 어떤 걸 떠나서 뭐가 인자 구성을 떠나서 이 한 가지와 대응만 가지고도 다시 재혼하라 아니면 결혼하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이 글자까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때는 더욱더 깊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상태인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자기 신리를 추구할 수다. 자기를 신리를 추구하는데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반드시 선택하려고 하고 이 두 명은 허당이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는 그런 또 다른 우를 범하는 사람을 한 경우가 많다 이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허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유라는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기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사주상으로는 굉장히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기유 일주는 뭐냐? 이 네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인내심이 있다 이 말, 인내심. 기유 일주는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조선의 여인이다.
유행가 가사로 이야기하면 여자의 일생이다 이렇게 보죠. 여자의 일생.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힘은 굉장히 강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참고 견디면서 자기가 가슴 아래 소화를 하고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 또한 현명치는 못하고 그러나 이 키토는 이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여기보단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기 못지않게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재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됐다면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뭐냐면 여기는 결혼 이후 살면서 40대 정도에 40대 정도에서 50대 정도에 반드시 생체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술은 정미는 뭐냐 결혼하고 난 이후에 10년 이내에서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운은 무조건 찾는데 여기도 50대 60대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겪고 이 경자는 일찍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자 일주하고 다시 하기면 갑오 일주는 어쨌든 저는 재혼한다고 하면 그래도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병술과 정미는 함부로 그냥 아무라도 다시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될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대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병술과 정미를 갖고 있다면 이건 참 고민거리나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러한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주를 뒤집어 엎는 일주를 만나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병술일주와 정미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6명만 사귀어봐라. 그 중에 6명 중에는 진짜 맞는 사람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게. 그래서 이 두 명은 많은 사람을 좀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를 좀 풍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성춘향이처럼 춘향이처럼 오로지 이두름 하나만 바라보고 가게 된다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농후하다 이 일주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서 식상이 있다 그러면 왜 문제가 있느냐 식상은 왜 문제가 있냐면 배우자 자리에 식상이 있으면 식상은 관을 극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관 자체가 여성에게 있어서 관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인데 식상에 배우자 자리에 식상을 갖고 있으면 그 자리가 배우자를 극하기 때문에 배우자 기운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대운에서 미가 들어와서 미대운이 들어와서 미가 합을 하거나 술대운이 들어왔는데 오가 들어서 오술 합을 하거나 미가 들어왔는데 오대운이 들어와서 이런 경우에 합이 더해져가지고 더욱더 식상이 많아질 때 이럴 때는 혹시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우리는 이혼하라고 잘 살고 있습니다. 혹은 이혼을 안 했지만 남들이 보기엔 부부지만 모양만 무늬만 부부로 살고 있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뭐가 문제냐 잘 버텼는데 마지막에는 배우자가 이때 질병 아픔을 겪는다 이걸 얘기죠. 이렇게 강렬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관을 더 극하게 버리겠죠. 그 관을 없애버리겠죠. 없애니까 함께 살면 이 시기에는 큰 중병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아프려면 어떠냐 여기를 벗어나야겠죠. 집을요. 그래서 분리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떨어져 살거나 주말 부부를 하거나 아니면 살려고 도망가겠죠. 이것이 바로 이혼이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는 다른 사람을 선택합니다. 살려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기가 살려고. 그런데 살려고 갔지만 이쪽 입장에서는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바람 피워서 간 거기 때문에 나쁘게 바라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명리라는 것이 터우시아는 학문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근거가 있느냐, 이게 진짜 근거가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근거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그게 많이 맞느냐? 진짜 많이 맞습니다. 단 여기서 그 중에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것은 현재 대운에서 얘들을 대운에서 조금 조정해 줘가지고 괜찮을 뿐이지 그 기나긴 대운 가면서 얘를 합해서 세력이 크게 만들어주면 그때는 간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간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배우자 문제는 반드시 아픔을 겪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운법은 뭐냐? 이럴 때는 조금 분리돼서 사는 것이 방법이다. 혹은 그래 마음껏 바람 피우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상책이겠죠. 그것이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일정한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배우자 자리에서 식상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다면 내 사주에서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구나 이런 걸 참고하시고 특히 정미와 병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식상을 깔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할 때 궁합은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잘 보고 선택을 한다.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퇴하고 뱉어버린다. 씹다가도 뱉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다면 뱉겠죠. 그런데 이 정미와 병수는 씹다가 아닌데도 뱉지를 못하고 계속 삼키려고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발 현명하고 똑똑하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